네, 다루 DARU 게이밍 마우스입니다. 게이밍 마우스인데 저는 좀 불편해서 로지텍으로 넘어갈까 합니다. 로지텍으로 PC방에 보니까 로지텍 G102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마우스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이거는 저한테는 좀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저한테는 좀 크고, 그리고 맞추는 것도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것도 설정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라는, 왠지 모르게 제 컴퓨터, 제 기본 컴퓨터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지금 좀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. 이 마우스가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싸게 한 15,000원 정도에 내놔서 팔리고 뭐 아니면 뭐딴데 쓰면 되겠죠. 아, 조카를 줘도 되겠구나. 네, 그럼 그러면 이 다루 마우스 쓰시는 분들은 이 기본적인 설정들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것 외에도 뭔가 좀더 섬세한 세팅이 가능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DPI 세팅, 이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뭔지.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좋고요. 이렇게 소통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